2011년 2회 정보처리 기사 알고리즘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제를 보도록 하죠. 다음에 제시된 그림은 5행 5열로 구성된 25개의 좌석에 손님을 배정해주는 알고리즘이다. 아래의 처리 조건을 고려하여 그림의 괄호 안의 내용에 가장 적합한 항목을 답항 보기에서 선택하여 답안지 해당 항목에 해당 번호에 마크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좌석을 보면 자, 5행 5열 전부 25개죠. 근데 중요한 거는 좌석에 대한 손님의 배정 순서입니다. 이때 이 번호는 손님의 고유 번호인데 1번 손님, 2번, 3번, 4번, 5번 손님 배정한 다음에 그 다음 번호 배정하는 거 보세요. 6번, 7번, 8번, 9번, 10번. 자, 직잭으로 하죠.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번부터 25번까지입니다. 이 SOO는 바로 이 손님들에 관한 그 25개 좌석을 가지고 있는 배열인데 배정된 손님의 번호를 보관할 좌석용 2차원 배열 변수다라고 되어 있죠. 자, 이렇게 되면 어떤 부분일까요? 2차원 배열에 있어서 원소값을 주는 순서가 보통 행 다음에 각각 2열, 그 다음에 행 다음에 2열 이렇게 되는데 행은 차례차례 내려가는 게 맞죠. 배정하는 게 맞는데 행에서 열이 처음에는 작은 데부터 큰 데로 가다가 두 번째는 큰 데에서 작은 데로 감소하는 거죠. 그 다음에 작은 데에서 큰 데로 증가, 큰 데 작은 데로 감소, 작은 데서 큰 데로 증가. 자, 이렇게 방향이 첫 번째 방향에는 증가하는 쪽, 두 번째는 감소하는 쪽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증가냐 감소냐를 나타내는 플래그 변수 같은 경우를 사용하면 이런 경우에 편합니다. 자, 문제의 알고리즘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타트가 있고 엔드가 있습니다. SOO 사용할 2차원 배열에 대해 선언했죠. 5행 5열짜리고요. N은 1부터 여기 들어갈 번호가 1부터 시작합니다. 자, D는 1. D가 뭘까요? 밑에 D가 어디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괄호 있는 데 다 피하고 예, 여기 있습니다. D는 마이너스 D. 아, 이 디렉션을 의미하나 봐요. 그 방향을 의미하죠. D가 1이면 그 다음 번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면 또 1,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겠죠. 자, D가 1이었는데 이 다음은 마이너스 1 이렇게 됩니다. 처음에는 1로 시작하고요. 그 다음 반복이 끝날 때쯤 되면 이제 이 앞에 있는 사인이 바뀌게 되는 거죠. 마이너스가 플러스, 플러스가 마이너스. 자, C1은 1, C2는 5. 자, 컬럼의 가장 작은 왼쪽 거는 1, 1열부터 C2는 5, 5열까지라는 이야기죠. 자, 반복 안에 반복을 합니다. 자, 여기 바깥에 있는 반복은 행이죠. 그래서 R은 1, 5, 괄호 뭘까요? 1행부터 5열까지 하나씩 증가하면서 따라서 원번호 1번에 들어가는 거는 값이 1입니다. 값이 1이 어디 있나요? 네, 여기 있습니다. 2번 답항보기 2번이 1로 되어 있죠. 자, 한 행에 대해서 뭘 합니까? 이제 열마다 반복을 합니다. C는 C1부터 C2까지. 자, 처음에는 1부터 5까지겠죠. 1부터 5까지 얼마만큼씩 증가하면서 할까요? D만큼씩입니다. 왜냐면 처음에는 증가하는 거고요. 나중에 마이너스 값이 돼서 감소하는 거기 때문에 1부터 5까지 1씩 증가하면서 D씩 증가하면서 그게 원번호 2번에는 D값이 들어가게 됩니다. 바로 10번에 들어가 있죠. 10번. 자, 그러면 이제 행이 정해졌고 열이 정해졌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 행과 열이 정해진 2차원 배열, 여기서 뭘 썼냐면 S를 썼습니다. 그래서 S, R, C에다가 N 값을 집어넣습니다. S, R, C. 그렇죠? 26번에 보면 SR, C에다가 N값을 집어넣고 하나를 집어넣으면 그 다음번에는 N값이 하나 증가되죠. 그래서 원번호 4번에는 N은 N 플러스 1을 새로운 값으로 갖는다 라는 표현을 하게 됩니다. 바로 19번에 있습니다. N은 N 플러스 1이다. 자, 이 밑에는 무엇일까요? 이 밑에는 자, 처음에 여기 보시면 1열부터 5열까지 1씩 증가하면서 하다가 그 다음번에는 5열부터 1열까지 1씩 감소하면서 자, C1과 C2가 1, 5가 됐다가 다시 5, 1이 됐다가 이렇게 바뀌어야 되죠. 그래서 스와핑이 벌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 둘, 셋은 C1과 C2 값 서로 교환하는 표현입니다.
어떤 표현 다음에 C1에다가 C2 집어넣고 C2에다가 템프를 집어넣었으면 스와핑하기 위해서는 템프에다가 뭘 집어넣어야 되나요? 네, C1을 집어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템프에다가 C1을 집어넣고 C2에다가 C1에다가 C2를 집어넣고 C2에다가 템프를 집어넣고 마치 밀어내기 하는 식으로 이 세 문장을 통해서 값이 스와핑이 되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한번 이렇게 안에 있는 반복이 끝나고 나면 C1과 C2를 스와핑하고 나서 방향도 바꿔줘야 된다. D는 마이너스 D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섯 개의 행이 끝날 때까지 반복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 괄호 5번에 들어가는 원본 5번에 들어가는 부분들은 템프에다가 C1을 집어넣으니까 34번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배열에다가 배열의 어떤 숫자를 배정하는 거는 이제 배정하는 순서를 보면 순서를 먼저 잘 이해하시고 그 원칙에 따라서 지금처럼 방향을 나타내는 일종의 토글 변수, 플래그 변수를 쓸까 아니면 뭐 열이 바뀌나 행이 바뀌나 그런 규칙만 찾아내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이 경우는 열의 값은 그대로 1행, 2행, 형의 값은 1행, 2행, 3행, 4행, 5행 순서로 나오지만 그때 열의 값이 1부터 5, 5부터 1, 1부터 5, 5부터 1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이 디렉션을 나타내는 D 값을 썼습니다. D가 1일 때, 그 다음에 D가 마이너스 1일 때, 다시 D가 1일 때 그렇게 해서 요 C1과 C2를 서로 맞바꾸면서 계속 디렉션을 이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이렇게 반복하는 그런 형태로 값을 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이상으로 2011년 이후에 정보처리 기사 알고리즘 문제풀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